우리의 시작이 그때 그 선택 때문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.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했는데, 이 직장 말고 다른 곳에 지원해야 했는데, 거기로 이사하지 말아야 했는데, 그때 그 일을 시작하지 혹은 포기하지 말아야 했는데, 선택을 통해 얻은 것보다 뇌를 놓친 것이 크게 보인다. 그때 다른 길을 선택해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? 알 수 없는 일입니다.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. 광고인 박웅형 책 8단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완벽한 선택이란 없습니다.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.